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사람들을 살려야 할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하셔서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살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라는 언약을 붙잡고 택하신 은혜 가운데 남은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드리며 승리케 하셨다가 행복한 주일 생명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요 제자들의 무기인 삶 오늘이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속히 한일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 현장에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길 원합니다.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을 허락하셔서 일꾼과 제자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진행된 리더 수련을 통해 먼저 응답받은 우리 리더들이 세계 렘넌트에 참석할 2만여 명의 영혼들을 위해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고 대로를 수축하며 걸림돌을 제하며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레넌트데이에 참석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치유와 섬세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치유운동, 서밋운동, 중직자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온 레넌트 서머 페스티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기관별로 지금까지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레넌트들이 영적 회복과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살리고 문화를 바꿀 서밋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 가진 엘리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호력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현장되어지는 현장마다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되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시고 무익한 백해무익한 네트를 깨고 언약에 근거한 세트를 바꾸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릴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지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 각 파트 대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에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찬양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은혜롭고 권세 있는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22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며 본대에 참석하는 렘넌트 및 성도님들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내일 오후 7시 30분 렘넌트 문화센터 3층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예원 렘넌트 페스티벌 인턴십 프라이 투 더 드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커버넌트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같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리. 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그대로 말씀 가지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제22차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가 진행이 됐고 또 이번 주간에는 이제 킨텍스에서 WRC가 그렇게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리더 대회는 한 1,500여 명이 참석했고 또 본 렘넌트 대회는 한 2만 명 이상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뭐냐? 세상의 틀을 바꾸자. 세상의 틀을 바꾸라. 세상의 틀을 바꾸라. 엄청난 주제지요. 세상의 틀을 어떻게 바꿔요? 세상의 틀을 바꾸라. 자, 이 세상의 틀을 바꾸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이 전혀 현재 맞지 않다.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같은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자라는 이 말씀이에요. 전부 다 지금 한마디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한국이 세계가 지금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틀을 바꾸는 언약적 도전을 하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꿉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른 길에서 저는 것이 벗어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심히 한 것만큼 도리어 더 손해를 본다. 손해를 봐. 제가 고등학교 때 마라톤 선수를 했어요. 마라톤 달리기를 개교 기념일 때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1등으로 달렸어요. 전 학생이 다 뛰는데 대단하지요. 제가 막 달리는데 1등을 달리는데 그 반환점이 있어요. 반환점이 있는데 그 반환점으로 돌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반환점에 서 있는 애들이 더우니까 집에 들어가가 없는 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달렸는데 한참 가다 보니 일로 와 여기야 그러더라고. 이미 다 벗어나버렸어. 그렇게 힘 팍 세가지고 힘 쫙 빠져가지고 1등 못했어요. 열심히 달렸는데 벗어나버렸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버렸어요.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틀을 가지고 각자 살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모든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자기 중심적 틀에 딱 갇혀 있어. 뭐 전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라고 하는 틀에 딱 갇혀 있어. 자기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뭡니까? 모든 게 뭐니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전부 다 결론은 뭐요? 물질, 돈에 딱 갇혀 있어. 돈.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야말로 자기를 드러내는 성공 중심의 틀에 갇혀 있다. 이 틀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인생은 다 바벨탑 인생이다. 다 무너진다.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죠.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길로 가는 자들의 인생을 우리는 그들을 유턴시켜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으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왜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셨느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구원했어요. 난 구원받았어요. 구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많은 만남 지인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땅에 놔둔 것입니다. 데려가야 되는데 놔둔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생정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정명.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게 새끼 밥이라 축내고 맨날 화장실이나 들락날락 하면서 그렇게 짐승들처럼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몸이 건강하든 연약하든 돈이 있든 없든 출세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있던 이 자체가 생명 살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메시지가 없어서 나는 뭐 훈련도 안 받아서 나는 아는 것도 없어. 그런 소리가 다 전부 다 변명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명 살리는 사명이 있다. 사도 바울도 일평생 뭐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믿음의 무한 도전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정반대 옛틀에 견고하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확실한지 옛틀에 탁 갇혀가지고 그것도 확실하게 견고하게 갇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틀에 갇혀있는지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할 때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란 것 때문에 가장 핍박할 만했지만은 자기 동족이란 것 때문에 동족 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것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를 핍박하지 나를 죽이려 그러지 저것들이 구원의 길을 몰라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 구원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자기에게 큰 근심이, 큰 고민이, 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3절에 자기 동족 구원이라 그랬어.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난 그렇게 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엄청난 무지무지한 무서운 지옥불에 나 혼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동족만 나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영적 자세가 돼야 돼요. 복음 가진 자의 영적 자세. 이 바울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열정을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문에 보면 다시 자기 동족 구원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잘못 각인된 예틀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족이. 이걸 확실히 깨버려야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믿음의 무한 도전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올바른 열심입니다. 1절로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슴을 잘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을 위해서. 열심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의, 자기를 드러내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열심이란 것입니다. 사실 이 열심하면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적 없어요. 이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해외 원정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해외 원정까지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사람을 잡을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다메섹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탁 나타난 거예요. 이름을 부릅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을 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맹분 아래서 가고 있는데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여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아니다는 사실이, 이게 틀렸다는 사실이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로막고 있는 예틀이 내가 같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지금 자기 동족들이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 하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바울이. 저게 아닌데. 근데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 종교인들 볼 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합니까? 아니, 뭐, 새벽기도 열심히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간다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는 그 직장의 그 사장님의 부인. 이번에 기도수첩 나왔죠. 그 책에 나왔어요. 어제 봤어요. 어제 보니까 나와있더라고. 직장에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사장님 사모님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30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다닌다고 그렇게 막 성경구 먹고 자라는데 한 번은 우연히 집에 같이 가게 됐어요. 학생이 그랬대요. 권사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30년 교회 다니다가 아니고 30년 새벽기도 다녔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니고 있다. 이거 미치고 환장할 게 아니에요. 권사님, 내가 뭐냐? 틀린 열심, 종교적 열심, 그 열심,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면서 막 성공했다 실패했다 상관없이 불신자 보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참 답답하다 인생. 그런 마음이 생겨야 뭐가 나와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불신자를 라이벌로 봅니까? 불신자를 부러워합니까? 복음 가진 자의 모습 아니에요. 전부 다 불신자들 뭘로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뭐 유명한 무슨 사업가든지 그 사람의 탤런트든지 여러분 좋아하는 배우든지 가수든지 상관없어. BTS든지 상관없이. BTS 우리 옛날에. BTS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부러워해야 돼요.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여 이 친구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줘야지. 침 질질 흘리면서 불신자 별자를 으악 그럽니까? 복음까지 따면서. 저는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불쌍하게 보여. 다 불쌍해. 이재용 씨도 불쌍해. 대통령도 불쌍해. 저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 바벨탑인데 저거 나중에 피눈물 쏟을 텐데 저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 유대인들의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운 것이라 바울이 너무 잘 알잖아요 유대교에 있었으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 일에 힘쓰고 있다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고 완전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도리어 반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 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쳤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키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효력이 뭐요? 끝났다. 끝났어요. 율법 효력이 다 끝났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스라엘 가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허리 손에 가죽을 감아가 말씀을 탁 붙이고요. 이마에다가 탁 붙이려 했다고 이마에 신명기 그대로 하고 있고요. 구약 그대로. 그러면서 공항 가면요, 사람들이 데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이제 디브 쓰고, 이 막 토라 열습니다. 막 읽고 막 벽을 향해서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이 쓰고, 디브 쓰고. 그 이래 보면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병신들, 쪼다들, 헛짓하고 있네. 그거 찾고 있습니다. 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그게 묵상하게 하면서 쳐다보고 다 보고 이러고 외식이 눈에 다 보여 외식이 외식하는 눈에 다 보여 자기 내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기도한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보이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볼 때 분노가 나요 분노 아이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자기도 율법 지키겠다고 저 자기 의를 주장. 바울이 너무 잘하니까.
가장 유식하지요. 유대인들 세계에서 제일 가장 유식하고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주 뭐 이방인들 뭐 유대교 위에는 뭐 유대 이스라엘 위에는 나머지 다 우습게 봅니다. 짐승들로 봅니다. 우리를 이방인들이라고. 음식도 같이 안 먹고 옆에 제가 이 고속버스 뭐냐 버스 탄데 이방인들 손에 여기 묻었다. 집에가 여기 빨리 빨아요. 여기 더럽다고. 음식도 절대 못 먹게 만들어. 식당에서도. 아니 유행 간 사람이 조금 고추장 먹으면 안 돼요. 못 먹게요. 저 이방인들 음식 불결한 거라고 못 먹게요. 자기들 내는 것만 먹게요. 우리가 못 먹습니까? 악착같이 먹지. 고추장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못 먹는데 고추장 까 먹는데 그걸 못 먹게. 이 덩신들이 먹는 거 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불길하니 어떤 이러고 있으면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 속에 다 있으니까요. 율법 속에. 율법 속에 있는 거 보면요. 못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비닐 없는 거 먹지 마.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요. 뭐 추어탕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국갈라진 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돼지고 이런 거 먹으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 율법으로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장 똑똑한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식해.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앞에서 떨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되는데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저들은 율법 속에 살고 있어요. 바울 때나 지금. 5절에 보면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너 마음에 누가 하늘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서 찾아다닐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죽은 자 사이에서 돌아다닐 필요 없다.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것이 아니고 결코 뭐요 자기 노력이나 어떤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착각하고 있어. 율법을 그냥 막 율법이 이게 단줄알아. 율법이 모세가 준 율법이 단줄알아. 그걸 지키는 것이 생애 최고의 목적인 줄 알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어. 대대로 하는 가보가 있는데 오래된 문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걸 뭐 그냥 가보로 여기고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우리 집의 갑오가 얼마나 가치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감정을 받으러 갔어요. 얼마나 우리 집에 있는 갑오이 오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 갑오가 얼마나 가치냐 감정을 받으러 그렇게 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감정사가 이걸 보더니 뭐라고 말했냐. 이거요. 노비 문서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아무 소용 쓰레기통 이거 휴지 조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노비 문서. 지금 십자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 이런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다 끝난 거. 필요도 없는 걸 그걸 자꾸 그냥 청을 거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지금 또 우리 주위에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아무 가치 없는 것 그거 진리인 줄 알고 최고 가치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5절 6절에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이 얼마나 전형적인 유대인의 삶을 살았는지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 의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였다. 대단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나도.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을 보고 나보다 더 유대인의 배경에 있는 사람 나와봐 이런 말이에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해서 나보다 정말 유대인으로서 율법학자 율법 학자인데 나만큼 공부 많이 해서 그 나와봐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만나고 나니 다 소용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엄청난 이력이 엄청난 배경이 엄청난 스펙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도리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백해무익하다 그랬어요.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은 이제 잘못된 열심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방향 전환을 했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어. 그리고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내어 달려가노라.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내어 지금 달려간다.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의 무한 도전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계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열심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24시입니다. 8절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너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하나님 말씀 곧 구원 얻는 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등자 밑에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하나님 말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어려운 것, 무언가 더 멀리 있는 것, 이런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것을 자꾸 찾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철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 가까이 있어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멀린 것이 아니요.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 얻는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자, 9절로 10절 보세요.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주로 신 이 말은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인생의 주인이 나요, 물질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요, 아내요, 딸이요, 자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그분과 의논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했기에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사단 종으로 타면서 영원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빠진 모든 이 인간, 인간들을 구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받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 증거가 부활이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어. 이런 과정을 예수님 그를 거칠 필요가 뭐 있어요? 믿음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셨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여 어렵다 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어려운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범이 예수를 감옥에서 믿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려운 자예요. 세상에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려운 자라고. 예수 믿는 순간에 어려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복음의 능력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가 계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주라고 여러분이 시인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구원이. 무슨 하나님이 전능자가 시시하게 자꾸 뭘 자꾸 요구하십니까? 사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요구는 종교예요. 구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아멘.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11절 12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인쳐 주신다. 자,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요, 무엇을 느끼셨느냐?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삶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은 내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무슨 대모를 잘해서 무슨 운동을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있다.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세상의 틀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그 삼오직이 내 언약의 삶이 되어야 돼. 삼오직이 내 언약의 삶이. 여기서 24로 집중하라. 24. 24. 24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갈등 없이 쓰임 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보장받고 싶거든 24시 바랍니다.
24 직접 모든 일에서나 안전한 길을 걸어 뭘 먹을 뭘 안 몰라도 오직 그리스도 24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어디 가느냐? 창세기 3장에 나 잘 들으세요. 창세기 6장에 가족 이 틀에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 창세기 6장에 가족, 창세기 15장에 우리끼리 우리가 잘 통했어. 고향이 같았어. 우리가 뭔가 잘 맞았어. 요 틀, 요거 창세기 11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바벨탑을 만들었어. 우리가 망할 단체입니다. 우리끼리 죽으나 사나 오직 가족, 내 새끼. 창세기 6장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예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문제 사건은 뭐 다 틀어져 버려. 언약의 새 틀을 바꾸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인생의 시작과 끝, 과정, 성경대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죠. 성경대로 하면 된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해석을 복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내 중심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삶의 모든 여정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든 문제를 대입합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를 넘어설려,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이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요구하고 그렇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 안 되고 다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거예요. 일곱 렘넌트가 다 특징이 하나님의 스케일 체험. 무슨 요셉이 총리가 됩니까? 노예 주제에, 감옥 간 주제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한 거예요. 나를 넘어선 거예요. 언약을 잡은 겁니다. 성경대로 산다. 누구보다도 성경대로 산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성경 많이 알아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다. 여러분 못 외우잖아요. 달달달달 외웠다니까요. 그것이 외우는 게 삶이었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달 외웠어요.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왜 망했어요?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깨스려 죽였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까? 성경을 그래 많이 읽고 아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 66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를 위해 기록했다 그랬는데 성경을 그래 많이 읽었는데 뭘 발견 못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예틀이에요. 바벨탑이에요. 내 중심,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응답받고 계속 쓰임받고 어떤 분은 계속 쓰임 못 받고 도태되고. 왜 그래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장로인데, 똑같은 권사인데. 성경 많이 아는 유대인들 가장 처참했습니다. 이거는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계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뜻이 무엇일까? 뭐든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예수님께서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저 인간이 뭐 기분 나빠서 완전히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요. 그렇게 살아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지난주 세계렘더드리드 대수련회 때 특강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퓨치 이제 유얼스라는 단어를 마무리하면서 썼습니다. 퓨치 유얼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 말은요 미국의 대학 졸업하는 대학 졸업장에서 졸업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미래는 너에게 달렸다. 퓨치 이제 유얼스 미래는 여러분 달렸다. 마음껏 도전해라 그런 메시지. 렘넌트뿐만 아니라 보험 가진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Future yours. 마음껏 믿음으로 무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한 도전하세요. 저는 이 나이도 매일 도전합니다. 무한 도전. 끊임없이 메시지를 새롭게.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데 확실하게 여러분 쓰임 받는 예언계 모든 성도에게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참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데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만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줄 믿고 모두 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So,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순교헌금, 미자리헌금, 본당 헌당에 드린 기한 약속의 예물들,
하나님 아름답게 흠양하시고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경제 방법으로 이 가정가정들에게 하나님이 백배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가정가정의 경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들까지도 간증할 만큼 본당 헌당의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몸된 교를 헌신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직분이 축복의 통로였다고 인생의 작품이 되는 직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오신 연약한 분들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해봉 주사님, 김미정 성도님, 김원솔 님들, 정희자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마라 생명체에 오늘 이루가시고 영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길자 인생 답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한 김신대 권사님, 박수화 집사님, 송하용 집사님, 김부효 성도님,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어서 많은 영혼들의 생명료 떨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친을 여의고 참석한 정규수 성도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가정복음화가 시작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해외 선교사님과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바울처럼 뜨거운 복음의 열정 가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세상을 바꾸는 선교사님들을 렘넌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 가족실로 안내받아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시려고 오신 성사님과 렘넌트들이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일본 하마마츠 성사님과 사역자들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레 앙쿠드에서 5명이 사역자들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영국 버밍에서 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우리 렘넌트를 참여했습니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우리 성사님과 현지 사역자들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국에서 2명의 성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만 보내겠습니다. 또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렘넌트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지금 통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 주영기 성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교사님과 우리 사역자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원 성사님하고 김철원 성사님, 정혜원 성사님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소개하지 못한 성사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원 성사님 나오셔서 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올바른 열심으로 모든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며 삼오직의 언약적 삶에 24시 집중하며 복음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믿음의 무한도전하게 없어서 세계 렘넌트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틀을 바꾸는 도전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주시고 마음이 깨닫게 하여주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틀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믿음의 무한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얻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불신앙의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